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이른 아침 경남 통영 육지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옥돔을 잡던 이 20톤 어선엔 선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고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실종된 사람이 5명입니다. 첫 소식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파도가 거친 바다 위에 전복된 배 한 척이 모로 누웠습니다. 배 위에는 해경대원들이 올라타 아슬아슬 수색 활동을 펼칩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통영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제주선적 20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배는 지난 7일 제주 한림항을 출항해 다른 배 한 척과 함께 욕지도 해역에서 옥돔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는 저희 그 제주에 어선 안전조업국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연락 두절로 최초 신고 들어왔고 전복된 걸 확인했습니다. 사고 선박의 마지막 보고는 어젯밤 9시쯤 내비게이션 분석 결과 사고 발생 추정 시간입니다. 승선원은 모두 9명으로 한국인 선원 1명 등 4명이 조타실 같은 선박 안에서 구조됐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나머지는 실종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배가 숨진 선원들을 이송해온 소방정입니다. 선원들은 객실 내부에서 발견됐는데 구조 당시에도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 수심은 97m. 선박에 특별한 흔적은 없지만 다른 선박 등과의 충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좁은 선 내에 낚싯줄 같은 어구가 뒤엉켜 잠수부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배를 바로잡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러려면 인근 욕지도나 통영으로 예인해야 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구조를 위해 선내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야간 수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